그러세요. 그러세요. 같이 오셔서 아유 같이 인천에서 오려고요? 네, 정리라고 정달하는 싸움 멋있습니다. 이재명 지지연대 지방에서 한 17여 명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계속 기다리셨죠? 네, 친구가 있는데 되게 힘내서 힘내시죠. 저희가 밖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멋있다. 건강하십시오.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너 한 말씀 하세요. 아, 대표님 네, 같이 하시는데 힘내시고 하는데 정말 잘 힘내시고 국민들 위해서 힘내셨으면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하시더라도 워낙 챙기고 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는 무당 8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 20번 후에는 좀 기억하셨어요? 승낙에서 기억하셨어요? 아, 김인봉이라고 합니다. 아. 오랜만이네. 라이브 켜졌습니다.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부평에서 부전일로 단식 추구대 되었습니다. 또 단식하실 때 성장이 너무 좋아서 배고픈 것도 좋고 있어요. 제가 4일째 식사를 자주 안 하고 있거든요. 대표님 퇴근하니까 먹고 있더라고요. 대표님 건강 먼저 생각하셔서 너무 피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 해주세요.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민하셔가지고 사랑하고 하시고 전에 제가 드렸던 대표님 힘내시고 저
법원에 갈 때 저희 항상 참석하거든요. 화내시고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고맙습니다. 최 대변인은 일주일에 논평을 몇 번 하세요? 일주일에 많을 때는 4~5개 정도 하고 정기적으로 1년 정도 3개 하고 있습니다. 뉴스가 3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언론들이 좀 써주긴 합니까? 사실 한국에서 출신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데 언론에서 써주시도 되고 근데 보통은 이슈 관련해서 제 운명이 발췌가 돼서 통화하는 형태로 많이 들어가요. 주말에는 제가 주제를 골라서 발췌를 하는데 청년 이슈 관련해서는 나비는 발췌가 좀 돼서 청년은 아닌 거 해도 괜찮아요. 청년 이슈 많이 말 같다는 소리 하면 그것도 많이 좀 지어봐도 되겠습니다. 장미하고 네이션이고 아니 뭐 이거는 장미고 이거는 파네이션 아니야? 장미 옆에요. 이건 장미. 아니 그 파네이션 아니야? 색깔이 약간 낮에 안양에서 시군이 보내있는 것 같다가 저가 대신 저를 안 해주시면
왕복을 했죠. 조금 일찍 나오시지. 왕복. 아, 참. 또 공무 메시지. 앉아 계시지. 아니 놔두세요. 여기 나 담을 못 치고 있잖아. 물이 식으면 맛이 없죠. 물도 좀 따뜻한 맛이 있는데. 요즘 말씀하지 마시고 낮에 방송해가지고 실현들이 김말도 시기를 정치공개를 주장하던데 그때 그 일반 주문
일부만 나고 몇 분이 보고 계세요? 응? 몇 분이 보고 계세요? 75,000. 7,500. 7,500. 보고 계시면 이거 안 보여 나가지고 안 보이죠? 아니 못 봐요. 네. 안 읽었죠? 네. 제가 요즘에 네. 뭘로 변할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참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. 네.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. 우리 김현우는 왜 거기 앉아 있어? 이리 오지. 말을 하지 말고 용하셔. 계속 동원할 수 있어서 불안하실 것 같아서
총선 기획단은 언제쯤 하시고? 그게 좀 해야지. 아니, 아시죠? 시간도 벌써 뭐, 지나가네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앉으면 되지. 아, 여기 앉으세요. 아, 혹시나 오염수 많이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유튜버인데. Thank you.
의경부 질문 답변하는 거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. 시비 걸든. 전사가 되라는 얘기를 시청을 하고 있어요.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지 전사가 정말 힘들길래 먼저 의원들 도발하고 총리가 자기 생명도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그냥 하면서 다 대통령 동세처럼 하더라고요. 내일 그 교육이 법안, 우리 서인초 때문에 지금 매주 한 번씩 그 4주차 법안소에서 내일 마무리를 좀 하려고 내일 9시부터 법안소예요. 좀 해야죠. 선생님들이 이게 이 자발적으로 젊은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카페에서 모여서 줌으로 회의해가지고 만들어낸 현장 요구서예요. 이번에 만든 거예요? 서희초 사건? 예. 근데 이제 뭐 여야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법안에 그럴 경우는 이걸 우선 현장 교사에게 우선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좀 접근이 되니까 생생한 목소리가 다 들리죠. 그렇죠. 이번에 이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? 주체가 없어. 25만 명, 30만 명 모였는데 주체가 없어. 그리고 네, 카페에서 그냥 다음 주 집회 운영할 사람 그러면 다 저요 해서 한 50명이 모여. 그럼 전국에 막 흩어져 있는 거야. 그러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. 아이디어만 있어요? 아니 그래서 줌으로 회의해서 이 사람들 역할 분담 다 해서 누구는 뭐 그 동영상 만들고 누구는 현장에 안전요원 하고 누구는 뭐 그 집회 신고하고 뭐 이런 걸 다 그렇게 하고 집회 끝나고 나면 다 해산. 그래서 매번 지금 8번 했는데 다 주체가 달라요. 이게 되게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코로나 아, 그렇죠. 때 받았던 그런 학습과에서 코로나 때 줌으로 다 회의하고 했었던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지.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그러고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?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자발성 있잖아요. 이런 게 이제 동력화 되는데 되게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.
공부 좀 하고. 국민들은 앞서가는 아마 촛불 이후에 최대 규모였을 거예요. 이게 30만, 네, 2016년 이후에 30만 가까이 되었으니까. 어?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근데 너무 오래 참았어. 이게 막 너무 오래 참아서 이게 뭉칠해가지고 요원으로서 좀 내가 대상을 냈잖아. 아니 그때 그것도 필요하고 정치 기본권을 줘야 돼. 의사들은 자기한테 꼭 못해. 그 말이 돼? 교육감으로 출마도 못해. 아니 프랑스랑 독일이 이런 데는 판사노소도 있고 경사노소도 있는데 왜 선생님들 기본권이 이렇게 침해를 해? 보장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해서. 아, 우리 대표님이 선거 때 그거 동의해 주셔가지고 교사들 기대가 큽니다. 계속 때. 했어야 되는데. 지금 교사들도 노동자 일하는 사람인데 권리를 맡겨줘야지. 이거를 진짜 몇 주 만에 만들어 거죠.
이제 9시 반이 넘었거든요. 마무리하고 들어가시죠. 제가 얘기하고 할 테니까. 네. 9시 반 됐으니까. 근데 누워서 하셔도 돼요. 누워서 하셔도 돼요. 이제 그냥 좀 하겠습니다. 나도 세지 않을까? 안 괜찮아. 대표님 또 내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. 대표님 아무튼 이제는 네, 저희가 30분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제가 잠깐 보고 드릴 것도 있어서요. 네. 걱정하시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좀 통지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. 네. 네.